안녕하세요. 이제 말씀 좀 부르려고요. 예. 네. 아, 사람이 계셨네, 그죠? 난 사람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. 어디서 오셨어요? 네, 저는 정선에서 왔는데요. 네. 아, 저 집이 왜 피었는지 그 내력이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름에도 여기 왔었어요. 들어가세요. 아, 근데 사장님, 여름에도 왔었는데 사장님 여기 와 몇 번 불렀는데 사장님 안 계시더라고요. 아, 나는 늦게 자니까. 예. 앉으셨어요. 아유, 엄청나게 멋있게 해놓으셨네. 뭐가 멋있어요, 이거? 아니, 여기 무슨 음악 감상실인가요? 두 찍으러 되겠죠, 이거? 아니. 와, 이거 뭐야. 오, LP판 봐요. 이 LP판만 해도 이거 한 수천 장은 되겠네요. 와, 대박. 이야. 엄청납니다, LP판 보세요, 여기. 아, 완전히 여기 음악 감상실이네, 그죠? 예, 정선에서 왔어요, 저. 아, 난 저 집의 내력이 궁금해가지고요. 그래, 네. 아까도 불렀거든요. 근데 아무 기척이 없길래 이제 올라가서. 아, 지금 전화 와서 깨갖고. 아, 그러셨구나. 여기 지금 혼자 살고 계세요? 예. 아, 야, 대단하십니다. 이거 해놓은 거 보세요. 여기 LP판 보세요. 와, 대박. 이야. 아유, 이 낯선 사람한테 차도 주고, 이게. 다 대한민국. 아, 진짜 고맙습니다, 사장님. 다 대한민국. 아, 예, 예, 예. 아, 그렇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엄청 고맙네요. 야,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봐요, 그죠? 좋아하는 거 아니라 그냥 예. 여기 있을 때 할 일이 없으니까. 아니, LP판을 이렇게 모으기가 힘든데요, 이거요? 이 젊었을 때 어떤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, 보니까? 아, 옛날 때는 좋아해요. 예. 비트니 같은 거. 아. 여기 와서 한번 해본다 했는데, 그게 쉽지 않아. 아. 야, 이게, 이 시골 얘기 뭡니까, 이게? 지금 보세요, 한번. 이 사장님의 그 열정이 지금 보입니다, 이게. 집에 들어오니까네. 야. 저 집이 뭐 관심 있어서 오신 거예요? 아니, 저거를. 저기 왜 저렇게 비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서 왔습니다, 오늘. 사람들이 산다고 지었다가. 예, 예. 무슨 사정이 있었는 거지. 아, 그래. 그 사정이 왜 저렇게 버리고 갔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, 저는. 버리고 간 게 아니라 팔라고 내놓은 거지. 아, 팔라고 내놓으셨어요? 네. 아. 근데 저게 매매가 안 되는가 봐요, 그죠? 그렇죠. 뭐, 이제 뭐, 무슨 이런 사정을 내면서 그랬었지. 아, 팔. 가, 뭐 지금 뭐는 모르는 아 가격대는 얼마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계세요? 저게 저 집하고 뭐하고 뭐 뭐는 확실히 뭐 그 사람들 말로는 뭐 1억 5천에 1억 5천에 내놨어요? 저분들이 어디에 사시는지 아세요? 그렇죠, 여기 다 사는데 요 근처에 살아요? 밑탄에 살아요. 밑탄에 살아요? 아, 아 그러면 저 수소문 하면 살 수는 있겠네, 그죠? 그렇죠. 그죠? 아, 밑탄에 사시면은, 왜냐하면 저 시골에 저런 집들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좀. 어, 이제 여기 길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 이제 못 올라오시죠. 이제 겨울에 좀 여기가 단점인데. 이제 얼음은. 그죠? 저 얼음에는 못 가잖아요. 북쪽이라. 예, 예. 저희가 녹지도 않잖아요. 해도 안 들어오고, 그죠? 녹아요, 사흘도 이제. 봄 돼야 녹겠네, 그죠? 우리가 뭐 말을 할 수는 없고. 예, 본인들이 와서 판단하고. 저도 좀 전에 올라오면서 야 저번에 눈이 왔는데 오늘 가면 괜찮을까? 그래 걱정을 하면서 왔어. 근데 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아 조금 왔을 때 이제 불면 이제 좀 예, 많이 와볼 때는 못 하니까. 그렇지. 한번 딱 와보면 끝이에요. 이게. 끝이네, 그죠? 응고를 풀 수도 없죠. 그렇죠. 거다가 뭐 차 한번 지나다니면 그냥 빈판 될 텐데, 그죠? 차가 그 안에 차가 올라와 버리면 예. 그러지도 않아. 예. 눌러버리면. 예, 눌러버리면 완전히 그냥 빈판 되잖아요, 그죠? 도로가 넓잖아요. 예. 시골. 근데 오늘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뭐 다행히 길은 좋았어요 오늘 여기가. 저번에 좀 불어났지 막 올 때. 예. 좀 지나불어도 안 되고 살짝만 녹아불어도 안 되고. 근데 사장님 여기 시골에 사는 게 진짜 이렇게 해놓고 시골에 사는 사람 없거든요. 왜 없어요? 이렇게 아니 이거 보세요. 저 별을 보는 만원경이 어디 있나요 저게 도시. 처음에. 예. 처음에 눈으로 오는 게 나아요? 네, 이거 만원경 보세요, 이 시골에.
이런 장비들이 있는 집이 없잖아요. 보통 보면은 예, 별 굉장히 좋아하셔야 되는 거 사는데, 아 사장님 이게 취미가 고상하십니다. 여기 뭐 저기 전축 같은 거 보세요. 전축 예, 앰프에다가 예, 듣는 것만 좋아요. 야 어마어마합니다 이게. 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. 근데 이렇게 시골 LP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드물거든요. 또 듣는 것만 예. 좋아요. 듣는 것만 정보를 없어요. 아유, LP판이 이렇게 많은데 뭐 그냥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지금 꽉 찼는데 보니까는. 그냥 그림만 예. 야,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, 대박. 저번날 열흘 왔는데요, 사장님 집에 오니까 아무도 안 계셔. 그러고 저 옆에 할머니 집 갔는데, 할머니는 귀가 먹어갖고 내가 얘기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, 이게. 엉뚱한 예, 소리. 엉뚱한 소리 자꾸만 하시고 그러니까. 그래갖고, 아, 할머니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. 내가 그냥 포기하고 내려갔습니다. 아, 참. 지금 여기 사진 찍는 거는 사장님이 유일한 틈이에요. 그 수많은 사람 와도 제가 못 하겠어요. 왜요? 아니, 어머니 괜히 뭐 찍어갖고 내버려 이상하니까. 예. 아유. 사장님 정산수 오셨다. 예, 저는 정선에 지금 북실리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예. 아, 이 막, 사장님이 이 커피 타 주시는 거 보세요. 야, 이거 뭐. 저 보시기에서 마운틴에서 와갖고도 몇 시간 기다리다가 저거 딱한 카트 찍어갖고 그냥 아, 가시라고. 사장님하고 이제 찍으시려고요? 뭐 잡지를 또 보냈더라고, 마운틴에다가 찍은 거지. 내가 그런 걸, 지금 여기서 혼자 사세요? 네, 대박입니다. 내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. 뭐 유튜브 하세요? 예. 저 샴발라 TV라고, 산발라. 예, 정선에서 지금 빈집 찍고 뭐 그래요. 예, 동네 찍고 뭐. 뭐 대접이 이것밖에 아니, 아니, 없나? 아니, 너무 고맙습니다. 이게 혼자 진짜 이게, 있으니까. 예. 이거 뭐 아침 아유, 아니, 아니, 하나 아니, 아니. 아유, 찍어봐. 예. 아, 진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. 여기 인심 살아있죠, 그죠? 예. 아. 이 테이프만 해도 이제 모아놓은 게, 야. 어마어마하네요, 그죠? 잠깐만 좀. 김정민. 크. 현진영. 아, 이거 뭐. 솔개 트리오. 신승훈. 뭐, 엄청납니다, 그죠? 하남석이. 야, 밤에 떠났냐니. 그,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 보세요.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도 있다, 여기. 추억이네, 예.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. 예, 국어, 뭐, 우리 체육, 국사, 이런 거 좋아합니다. 근데 이 수학을 진짜 싫어하거든요. 예. 사장님도 커피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예, 커피 주전자 보세요, 그죠? 시골에 이런 주전자 쓰는 집 저는 처음 봅니다, 오늘. 예, 이거 쓰는 집 별로 없습니다. 이거 핸드드립 주전자인데, 핸드드립 주전자 쓰는 집 별로 없습니다, 이거. 다 노인들밖에 안 계시네. 예. 아, 진짜. 오늘 사장님 만나 뵈어서 진짜 반갑네요. 여름이 와서 너무. 거의 낮에 2-3시 넘어서 오신 분들 보니까 그 안에 오신 분은 다나못 봐요. 나는 새벽에 자니까. 새벽에 주무시고, 낮에 농사일 많이 하세요? 아, 농사는 우리 못해요. 못해요. 아, 진짜. 근데 여기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신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2004년도요? 와, 땀에. 횟수가 이제 18년이니까. 18년 되네요. 야, 18년 됐어요. 야, 엄청나게 오래됐네, 그죠? 18년도면은 지금 길이 이 정도인데 그때는 더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. 길이. 지금 기후가 그래도 한 5년 전부터 완전히 바뀌어갖고 되게 좀 낫지. 그죠? 그때만 해도 눈이 엄청나게 왔잖아요. 진짜 4월 중순까지도 예. 봄에 들어가는 거거든.
요즘은 이게 눈이 안 오는 편이거든요. 나야 이제 내리다니죠. 차가 사르니까 예. 제일을 내게 다 채우거든. 내려가는 게 이제 일반 노인들은 못못 내려가. 가요. 목숨 약간 걸어야 되겠더라고요. 어렵고 예, 그냥 내려타겠던데요. 경사도 왔습니다. 아, 여기에 2018년 됐으면은. 그럼 여기 몇 살에 들어오신 거예요? 내가 46인가? 46이요? 젊은 나이에 들어오셨어요. 근데 그 나이에 보통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. 그죠? 예. 근데 어떻게 그래 젊은 나이에 여기 이제 들어올 생각을 하셨나요? 뭐 우리 나름 뭐 상관팀은 안 좋아했는지 예. 또 와서 보고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. 또 아. 있다 있다 보니까 어떻게 야, 젊은 보면 나이에 여기 완전 오지거든요. 겨울만 되면 그러니까 거의 여기 오지라고 산이 어디 있나라고 오지 치니까 여기가 아, 나오더라고 나오더라고요? 인터넷에. 또 여기가 무리차요. 예. 와 있으니까 무리차 있더라고요. 물이 차 있어요? 비가 오면은 아. 물이 여기까지 아프니까 들어와요. 아. 그한 2, 3일 있으면 빠지고. 빠지고. 아, 여기 가서 갈아타고 배 타고 놓으면 좋겠다고 오니까 물이 없죠. 여기가 뭐 여기에 카메라로 찍힌 게 있을 거. 여기가 카르스트 지형이라 가지고 예. 물이 찬 게. 아, 그래요? 예. 이렇게 시골에 이제 그거 저 여기 여기 가술이잖아요. 경성 가수. 예, 여기 가술인데. 예, 여기 가술인데 여기가. 여기가 무창기 하나 있을 텐데. 예. 이렇게 찾아요. 아, 이렇게요? 아, 이게 물이 찼네. 역시 다 헝그라지인데.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이 정도 차나요? 아니, 장마 때는 무조건 찬다고 장마 하더라고. 때요. 두세 번. 야. 아, 2, 3번. 이 동네 물이 진짜 귀한 동네인데. 여름만 물이 차는구나. 아, 참. 이거는 좀찬 거예요. 조금 찬 거예요?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거든. 아, 야, 이게 희한하네, 그죠? 그래서 여기로 아, 물이 흔한 줄 아셨겠어요, 그죠? 그때는. 여기 물이, 온 거예요. 아니, 물이 좀 귀한 동네인데, 여기가. 먹는 곳하고 여기 나와갖고 예. 또 파고 올리고 하여튼 뭐 아. 인터넷 들어오고 저 이제 싹 들어오고 예. 도로 다 하고 이제 여기처럼 이제 도로 이것도 없었어요. 없었어요? 찌릿찌릿해갖고 다 만들고. 좀 여기 겨울에 날라면 창작 같은 거 많이 필요하시죠? 나무 같은 게. 예. 아, 진짜 대박입니다. 예. 저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? 예. 시내 가시려고요? 아니, 옆에.